교차로마다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 많이 보셨을 텐데요. 대부분 불법입니다. 모두가 단속 대상이겠죠. 그런데 누구 건 떼어내고 누구 건 놔두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교차로마다 저마다 내건 현수막들이 빽빽이 걸려 있습니다. 대출 광고부터 정치인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에 시 정책을 홍보하는 안내문까지 출처도 내용도 가지각색인데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엄연히 불법입니다. 문제는 강제로 떼내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에 아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. 뛰었을 때 우리한테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주고 우리가 먼저 가서 뛸 수 있는 방법을 해주면 우리가 뛸 수가 있는데 그냥 걸자마자 바로 뛰어버리고 하니까는 이건 돈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고 상인들이 건 거는 뛰어버리고 국회의원이 걸거나 당에서 걸거나 한 거는 안 뛰고. 춘천시는 불법 현수막을 많게는 하루에 200개 정도씩 수거하고 있는데 지난해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 16건에 불과합니다. 모두 민간이나 기업들이 내건 현수막들이었고 관공서나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단속에 적발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. 이렇다 보니 누구든 원칙대로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만 현수막을 달아보자는 자성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예 개첨대가 아니면 어떤 현수막도 그 다 철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정치인들부터. 춘천시는 형평성을 고려해 상습적으로 내거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게시대 설치를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정 게시대는 10일에 16,2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춘천 지역 6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지오뉴스 최동희입니다.